예쁜 돌을 갖고 있네? 너 하늘에 천기를 품고 있구나? 아직 그리 아프냐? 그때 죽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리는 것이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인 겁니다. 네 안에서 얼음돌을 꺼내면 가슴에 상처로 박힌 칼도 뽑아내실 것 같으냐? 내 외모에 끌리지 않으면 내 능력을 탐내봐. 내가 너한테 필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래. 나중에 네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찾아갈게. 하지만 그리하면 너는 죽는다. 적어도 버거움은 내려두고 편안해지겠지요. 제발 와서 날 데리고 가줘. 역시 대를 넣을 줄 알았어. 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쓸모있을 거라고 했잖아. 오직 너의 그 대단한 실력만 있으면 돼. 너의 쓸모는 오직 그거 하라면 돼. 이걸 끄면 널 데리고 가줄게. 잠깐만. 장욱, 난 여기도 좋고 너도 좋아. 낙수랑 저분이 무슨 사이인데요? 낙수는 그분을 모시던 하인이었고 혼례를 앞둔 정인이었다. 그리고 아끼고 연모한 대가로 낙수는 그분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그 칼 맞은 자리에 품고 있던 붉은 새알, 그 새알도 없애십시오. 죽은 아이와 나눈 음양옥을 왜 품고 계십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건 걔가 죽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야.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걸 계속 내 눈으로 봐야 믿어지거든. 결코 알게 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장욱은 그리의 뜻했던 여자의 진짜 얼굴을 모릅니다. 설령 그 둘이 얼굴을 마주한다 하여도 절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너를 부른 건 난데 네가 찾아온 건 내가 아니지? 넌 그게 믿어져? 우기가 그 아이를 잊고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줬다는 게. 울 수가 없었어. 내가 돌이 되면 나를 이곳에 버려주겠어. 널 정말 거기다 버리는 것 같아서. 장욱과 애틋했던 사이였네. 애틋했던 건 낙수죠. 넌 아직 꿈속이구나. 슬프게. 그 몸 안에 든 혼은 낙수이니까. 나 꿈꾸고 있는 거 아닌데.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가 아주 큰 나무 꼭대기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 나는 지금 그 높은 나무 꼭대기에 놓인 새알이야.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혼자 있는 나한테 찾아와 품어줄 자는 너 하나뿐이야. 누군가 찾아와 주길 바랬는데 네가 와준 거야. 이 정도 거리에서 계속 네 옆에 있을 거야. 하나야, 너 하나만 평생 이렇게 꼭 끼고 있을 거야. 이런 반지는 누구 손에도 끼워준 적 없어. 약속이다. 장욱. 이러니까 네 얘기라는 걸 못 믿겠다는 거야. 믿든 말든 네 맘대로 해. 어쨌든 이 손은 내 손이고 이 손으로 널 안아도 재워도 그건 나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을 땐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줘. 그날 밤처럼. 그 큰 힘을 가지고도 너는 거북이 한 마리와 나보다도 못나졌구나. 전 이제 지키고 싶은 것이 거북이 한 마리도 없어서요. 나를 보내기로 했구나. 근데 우가, 너 정말 곁에 저 아이가 없어도 되겠냐? 존재하면 안 되는데 존재하는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그냥 죽어버려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면 그냥 죽어버리라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하겠다고. 한여름에 화룻불도 있다 없으면 아쉬운 건데 너 없으면 아쉬울 거란 빈소리도 못 해주냐? 소중한 사람이면 버리듯 보낸다 생각하면 안 된다. 모르지. 나중에 추워지면 그때 가서 아쉬워질지.
곁에 두고 있는 것이 미안한 일이었어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래, 쓸모없던 화룻불 혼자 활활 타다 제거돼서 간다.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거라. 넌 이미 죽어 있으니까. 가볍게 날아가 줄게. 너는 그냥 혼자 얼어 죽어버려. 약속했던 단 한 사람도 지키지 못했는데 제가 뭘 지키겠습니까? 그 단 한 사람 손에 죽어 얻은 것이니 너는 그 얼음돌의 힘이 달갑진 않겠구나. 가슴에 칼처럼 박힌 상처를 품은 사내는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땐 헷갈리지 말고 찾아와라. 따뜻하게 쉴 수 있게 해줄게. 이것도 자꾸 헷갈리네. 내가 진짜 너한테 뭘 바라는지. 내가 억지로 엮지 않아도 지들끼리 알아서 인연의 길을 가고 있구나. 왜 또 뭐?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그 있어야 될 자리가 도련이 옆자리 아닙니까?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해서 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게 왜? 그게 불이 켜지면 제정신이야. 근데 불이 꺼지면 미친놈이야. 기대했었다? 내가 쓸모없어도 데리러 와준 거라고. 머리가 터지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널 잡은 건 어디가 고장났어도 아니고 정신이 나가서도 아니야. 그냥 네가 정신 못 차릴 만큼 좋아서였어. 그런 게 바로 인연이고 사람이 어찌 손댈 수 없나. 그냥 보고 싶고 널 봐야겠어서 왔어. 나를 첫눈에 못 알아봤어도 괜찮아. 이번엔 내가 먼저 알아본 거다. 모든 게 다 나의 기억이었다. 내가 이 푸르목의 주인이었고 그의 스승이었다. 낙수다. 내가 찾은 기억 속에 아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런데 근데 그 사람이 날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해. 그럼 알아볼 수 있게 얘기해 주지 그랬어. 그럴 수가 없어.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얘기할 수도 없고 옆에 갈 수도 없어. 우리에게는 낙수에 대해 알려야지 않겠습니까? 낙수의 혼이 사라질 거라는 걸 알게 되니 차라리 모르게 두는 게 낫다 싶구나. 알면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이 되겠죠. 내가 정말 많이 좋아했었다. 사실 내가 더 많이 좋아했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어. 멈춰서 무덤 속에 넣어놨던 기억을 깨서 꺼내준 게 너야. 다시는 못 잡을 것 같던 손을 잡아줬고 잠들지 못한 날 재워줬어. 그래서 난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 창우, 넌 이제 불을 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약속대로 간다는 날을 놓으면 돼. 그래서 아쉬울 거 없는 여름날에 화롯불은 내가 돼볼게. 나중에 조금이라도 아쉬워질 때까지 이번엔 내가 기다릴게.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자책하고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변명이라도 해서 믿고 싶어하는 곳에 있을 수 있게. 네 눈 속에 그거 말이야. 눈 속에 푸른 빛이 꽃처럼 피어있을 거야. 첫눈에 알아봤다. 나의 스승님. 나의 사방님. 한원이는 푸른 자국을 들켰을 때처럼 또 너한테 들켰네. 명심해. 이 정도 거리 나뿐이야. 자, 이제 묻고 싶은 걸 물어. 아니, 묻지 않을 거야. 대신 다른 걸 물어볼게. 나 여기서 나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랑 같이 있을까? 그럴까? 여기서 둘이 같이 있을까? 낙수는 곧 사라질 거야. 그 사람은 어떤 변명으로도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없을 거라고 하던데 이거면 너한텐 함께할 변명이 될 수 있겠냐? 그런데 답은 그건 명료하고 정확하게 옳지 않다는 거야. 어떤 이유와 핑계를 갖다 댄다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서로를 아주 많이 바라고 그리워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모른 채 두고 나온다는 결정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아? 서로 아는 채를 하면 패고 나와야 한다는 각오로 돌아선 거야. 사라진다고 해서 함께해도 된다는 변명이 될 수 없어. 어차피 죽을 거란 비참한 변명으로 함께하는 차라리 각자 고통스러운 쪽이나. 예, 알고도 모른 채 놔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확인하고 잡으라고 하던가요? 더 이상은 모른 채 두지 말라 하십시오. 반드시 찾아서 확인하고 죽어 사라지는 걸 지켜보라 하십시오. 결국 죽고 죽이는 관계를 이유와 핑계로 만들어 저를 부르셨네요. 내 독한 스승님. 내가 왜 네 스승이냐. 넌 이미 널 파문하였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했어도 함께하자는 약속은 기억하고 나를 기다린 거야. 내가 널 저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줄게. 내가 널 여기까지 데리고 올라와 주기로 했었지. 태어나며 조용으로 살다가 살수 낙수로 컸고 무더기로 살다가 지금은 진부연이지. 하나의 이름으로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랴? 태어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조용이 좋겠습니다. 난 아주 또렷해졌는데 나는 계속 똑바로 너를 보고 있었던 거야. 첫눈에 알아본 그때처럼 눈 속에 푸른 빛을 가진 너를. 본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부로 인정받는 의뢰이기도 하지만 하늘에다 고하는 의뢰이기도 하다. 둘이 함께 하기로 했다. 그러니 함부로 갈라놓지 못한다. 보고하는 것이다. 우리의 약속이 잠시 허락된 거라면 그저 그립고 보고 싶어 만난 여느 평범한 연인인 듯 함께하자. 그래, 그리 애틋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평범한 날들의 어느 하루인 것처럼 그렇게 너를 끝까지 지켜봐 줄게. 우린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를 좋아했었다. 마지막 기억이 떠오르면 이렇게 신호를 줄게.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전해줄게. 너에게 전하는 내 마지막 연속을 될 거야. 긴 시간을 바라고 온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는 각오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에 너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나의 답장은 하나야. 사랑해.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내일이 있는 오늘처럼 보낼 겁니다. 우린 서로를 첫눈에 알아봐서 남들 운명이었나 봐. 장욱도 그 아이도 다 그분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나만의 추측이다. 그래, 그 지독한 운명대로는 우린 만나서는 안 됐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첫눈에 알아본 건 정해진 운명 때문이 아니야. 우린 서로가 가장 간절하던 순간에 서로의 인생에 나타났던 빛이었고 그에 따라온 그림자마저 아는 채 서로를 선택하고 사랑한 거야. 욱과 영, 너의 이름은 빛이고 너의 이름은 그림자구나. 세상을 구원한 빛, 그대에게 돌려드리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품어하는 빛은 절대 어둠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빛과 그림자, 어쩜 너희 처음부터 운명인가 보다.